제가 제목을 모차르트의 투정과 베토벤의 투쟁이라고 정했습니다. 투정과 투쟁 사이는 굉장히 먼 거리가 있는데요.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14년의 거리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 14년의 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때 뒤집어진 것들이 무엇이며 그 뒤집어진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숫자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좀 클래식 좀 들었다. 혹은 대학교 다닐 때 뭐 서양음악사 개론은 들어봤다. 그런 사람이면 이 숫자를 아실 거예요. 이 175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사에서. 바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흐가 죽은 해예요. 한 사람이 죽은 해가 어떤 시대의 종말이었어요. 바로 바로크 시대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를 기점으로 이제 보통 그 다음부터를 이제 이른바 뭐 고전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흐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음악사에 대한 제일 웃기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하가 음악의 아버지고 헨델이 음악의 어머니라는 얘기야. 내가 만약에 헨델의 후손이면 소송했어요. 왜냐하면 바하는 65세를 살았는데 65년 동안 지가 태어난 독일 땅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동네 음악가였다는 얘기야. 그리고 바하는 죽고 난 뒤에 싸그리 잊혀집니다. 79년 뒤에 멘델스존이 그를 다시 무덤에서 불러내기 전까지 싸그리 쳐져요. 그냥 몇 명의 어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사람이 있었대. 죽인 데더라. 근데 몰라. 뭐 이런 정도였지. 사실 베토벤 같은 사람만 해도요. 그 바하에 대한 많은 문헌학을 증공한 판슈비텐 남작이 없었으면 바하의 곡을 제대로 연구도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에 비해서 헨델은 쉽게 말하면 국제적인 슈퍼스타였어요. 바하는 거의 1300곡에 가까운 작품을 남겼지만 바하의 그 기나긴 작품 연보 중에는 당시의 최고의 주류 작품인 오페라가 한 편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하가 당대의 1급 작곡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바하에게 오페라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헨델은 그야말로 유럽의 흥행계를 지배하는 그야말로 런던과 로마를 다 아우르는 슈퍼스타였고 거의 70곡이 넘는 오페라를 작곡했고 그중에 거의 45편 이상의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페라만 썼습니까? 헨델이 수많은 성악음악, 기악음악, 바하가 할 만한 것들은 다 했어요. 근데 내가 왜 걔한테 꿀려야 돼? 자, 그런데 왜 바하가 음악의 아버지가 되고 헨델은 결국은 이후의 역사의 게임에서 밀려나게 되는지는 역시 이 강의가 끝날 때쯤 여러분이 알게 되십니다. 근데 왜 모차르트와 베토벤 얘기 안 되냐고 왜 바하부터 얘기를 시작했냐. 이 사람을 여러분 일단 머릿속에 전제하지 않고서는 그 뒤로 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그냥 바하 하면 될 건데 씨발 존나 잘난 체 하느라고 요한 제바스찬 바하라고 썼냐. 왜냐하면 바하라는 작곡가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바하는 음악가 가문의 자식입니다. 바하라는 작곡가가 그 가문에만 60명쯤 돼. 그래서 그 시대에는 바하 하면 지금 우리라는 이 바하가 아니고 칼 필립 에마뉴엘 바하가 바하였어요. 지 아들이 더 스타였어. 근데 이분이 어쨌거나 나중에 음악의 아버지로 추앙받게 되는 추서되는 이분이 죽는 해에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태어났어요. 아, 이거는 뭔가 좀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예,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그치? 예. 사실 살리에리 곡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는 살레리는 다 알아. 응? 누구 때문에? 예.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때문이죠.
내가 살레리의 후손이면 이 새끼를 고소했어. 요 새끼 고소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피트 셰퍼라는 굉장히 뛰어난 영국의 극작가예요. 희곡 작가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쓴 이 아마데우스가 이제 워낙 세계적인 히트를 하는 바람에 살리에리가 갑자기 유명해졌고, 여러분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도 생겼어요. 사실 그때도 그런 풍문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시기해서 독살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레퀴엠도 막 자기가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그걸로 막 쪼아가지고 죽겠다. 그래서 그걸 자기 이름으로 발표할 생각이다. 그게 사실 그 당시 비엔나에서 떠도는 풍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사실은 상황을 쭉 보면 그 사람은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이거는 주로 모차르트가 술집에서 저 새끼가 날 계속 씹고 있어 라고 한 말들이 와전돼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글룩이라는 또 그 당대에 이제 그 잘 나가는 작곡가가 있었어요. 그 이 사람이 죽자 그 뒤에 후임으로 1788년에 빈 궁정학장이 돼요. 그래서 죽기 1년 전까지 88년부터 24년까지 빈 궁정학장을 한 사람이에요. 근 30년간을. 아니 뭐가 아쉬워서 모차르트를 씹어. 빈 궁정학장이면 그 당시 음악가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직위예요. 바로 이 자리를요, 모차르트, 나중에 베토벤까지도 정말 하고 싶은 자리였어. 근데 못했어요, 둘 다. 둘 다 철저한 비정규직으로 살다 죽었어요. 근데 둘 다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공통점은 자폭 환자였다라는 거야. 씨발, 내가 최고야. 언놈이 감히. 그러면, 아, 나는 그런 자리, 이런, 공직 이런 거 싫어. 아니 뭐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싫어. 이렇게 할 것 같지? 아니에요. 이게 둘 다 은근히, 아니 노골적으로 정말 그 자리를 탐했어. 아니 그보다 사실은 더 낮은 자리도 탐했어요. 베토벤은. 근데 둘 다 그보다 이 자리, 뭐 살레리가 차지했던 자리보다 훨씬 낮은 자리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얘를, 얘한테 잡을 주지 않았어. 그러다가 왜 얘를 독살해? 그 반대면 몰라도 저 새끼가 죽어 없어져야 저 자리에 내가 난다 그러면 뭐 독살이든지 뭐든지 하겠는데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씨발 이 피트 셰프라는 놈이 나를 완전히 왜곡해도 유분수지. 이제는 살리에리 신드롬이라는 것까지 생겨가지고 날 평생 2인자로, 영원히 2인자로 묶어놨어. 게다가 살리에리는 베토벤의 스승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의 제자 중에 세 명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 이 세 명이 다 살리에리의 제자였습니다. 물론 베토벤은 지 스승들하고 사이가 다 안 좋았어. 성격이 너무 안 좋아 얘가. 베토벤은 왜 자기 스승들하고 사이가 틀어지냐면요. 하이든하고는 어떻게 틀어지냐면 하이든은 기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관례에 의하면 내가 이제 내가 나무 밑에 문화로 있으면서 작품을 발표하면 그 작품의 악보에 누구의 제자 베토벤 스승을 밝혀줘야 되는데 이 방자한 베토벤은 하이든의 이름을 뺐어. 그래서 아, 선생을 선생을 안 본다 이거지. 삐쳤어. 아, 삐칠만 해 하이든은.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나? 살리에리하고는 또 어떻게 찢어지냐면 베토벤은 딱 한 편의 오페라를 쓴 적이 있어요. 그게 피델리오라는 오페라야. 근데 이게 초연했을 때 아주 개박살 나요. 나중에 한 세 번을 고친 뒤에는 좀 성공하는데 초연했을 때는 아주 흥행도 깨지고 욕도 책싸게 먹는데 살리에리는 자기 전공 분야잖아. 아무리 지 제자지만 나는 궁정학장이고 그래서 좀 씹었어. 야 아직 오페라 쓸... 야, 아니다. 거기서, 아, 그럴 수 있는 거지, 어? 아, 제자가 스승을 씹은 것도 아니고, 스승이 제자를 씹은데, 거기서 저 씹사게 저 영혼이 안 봐. 이게 베토벤이. 그래서 얘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져. 자, 하지만, 그래서 살리에리는 그런 오명으로 이렇게 그, 가질 작곡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가 왜 비엔나에 와서 무려 36년간이나 빈 궁정을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은 머릿속에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해 맞지 않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왜 이 한 명한테 다 물을 먹어야 했는지를 이제 머리에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서양음악사에서 도대체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바하부터 베토벤 뭐 쪼고쪼고까지 이 예술가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사회적인 위치가 어땠는가를 한번 간단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대륙별로 음악가들의 사회적 지위를 탐구한 논문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서양음악사의 작곡가들은요 예외 없이 다 중간계급 출신들이에요. 굳이 예외가 한 명 있다면 르네상스 시대에 제수알도라는 이탈리아의 작곡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도시 국가의 황태자였어. 그게 거의 유일한 예외인데 그나마 근데 얘가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누라를 계속 의심해서 평생 내내 그래서 막 의심하다 의처증이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마누라 목을 졸라 죽여. 그러니까 귀족은 귀족인데 상태가 영 안 좋은 귀족이에요. 근데 이 제수알도는 굉장히 좀 음악사에서 좀 중요한 사람인 게 불협화음을 상태가 그렇다 보니 불협화음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썼던 작곡가로 기록됩니다.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서양음악사에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작곡가들은 다 중간계급이라고 보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상류사회는 절대 자기 새끼를 음악가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프랑스 혁명 이전에 귀족, 왕족, 다음에 뭐지 종교인 이런 사람들은 지 새끼들을 음악 교육을 시키긴 해. 왜? 교양으로. 인간이 우아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예술에 대한 어떤 신미안을 가지고 예술가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귀족의 권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려 조선시대의 음악가들의 사회적 지위는 뭐였을 것 같아요? 천민이에요, 천민. 그것도 양천되지 않는 천민. 내가 아무리 국가에 무슨 공헌을 세워도 양민이 못 돼. 그러니까 이제 이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이제 음악 담당하는 음악가들은 악곡 내지는 악성이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는 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난 천민으로 태어나서 내가 뭔, 뭐 어떻게 되더라도 천민으로 죽고 내 새끼도 또 천민이 돼. 여러분, 악 같은 거 보면 서양음악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 악은 처음 시작하고 끝이 어떻게 시작하고 끝납니까? 그렇죠. 박으로 딱 때리고 그럼 깜짝 놀래. 딱 때리고 야 하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가다가 끝났어. 끝나면 또 딱 하고 끝나. 근데 이 논문을 쓴 분이 굉장히 재밌는 묘사를 했는데 왜 우리나라 악 연주할 때 시작하기 전과 끝에 박을 칠까? 그걸 갖다가 이 음악가의 계급에 가지고 풀었어요. 뭔 얘기냐면 난 천민이야. 어떻게 해도 이 내 현세의 삶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천민이에요. 그 내가 음악을 하는 순간만이 천민이 아니야. 그래서 현실의 시간과 초월의 시간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싶은 거야. 내가 천민이 아닐 수 있는 시간. 내가 내 존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그래서 딱 소리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까지의 비루한 천민으로서의 시간을 순간적으로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인 초월의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래 못 가. 길어야 10분이야. 끝나는 순간 난 다시 저 현실로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이 조선, 고려 조선과 저 유럽 사이에 또 희한한 나라가 하나 있지. 위대한 음악의 전통을 가진 나라, 인도가 있어요. 인도의 음악 담당층들의 계급은 뭐냐면
브라만 계급이야. 인도의 음악은 세계 음악 인류학 지도에서 섬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학과하고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수천 년 동안 만들어진 문화예요. 그래서 인도는 200년 동안 영국의 서구 제국주의에 지배를 당했는데 우리는 꼴랑 34년 11개월 당하고 홀라당 다 넘어갔잖아. 어? 근데 인도는 200년 동안 통치를 당했는데 전혀 안 넘어갔어요. 문화적으로. 그게 뭐냐? 왜 그런가? 그 예술 담당자들이 최고의 계급의 사람들이 담당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양 음악에 들어올 때 얘들이 이런 거예요. 웬만하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기의 지배자의 문화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일 때 그런 거고 이 두 개 차이가 너무 날 때는 그게 안 돼. 그게 인도의 경우에 무슨 얘기냐면 그래 내가 웬만하면 니들이 날 지배하고 있으면 너희들 걸로 내가 되고 싶은데 정말 동화되고 싶어도 너무 유치해서 못 되겠다. 그런 느낌 있잖아. 인도 애들 입장에서 볼 때 모차르트 베토벤은 너무 유치해. 저게 니들의 대표 선수니? 더 센 거 없어? 어? 왜 그런가? 일단 인도는 음악의 체계가 너무 달라요. 그 인도는 조성 체계가 뭐냐면 시단조, 디단조가 아니라 크리슈나 신의 조. 그것도 또 크리슈나 신의 아침의 조가 있고 밤의 조가 또 달라. 그런 게 한 4, 5천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자주 쓰는 게 한 2천 개 돼. 그래서 인도 음악 이러면 시타르 같은 거, 인도 음악 들으면요. 처음에 다 똑같이 시작해. 트레레레레레레레레랭 하고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요. 아, 지금 내가 연주할 곡의 조성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이제 선수들은, 아, 이게 누구누구시네? 무슨 조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 음악은 희한한 것이 언제 시작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하고 뭐 소조가 존나 길어. 그러다가 우리나라 판소리처럼 점점 빨라지기 시작해. 그래서 더 끝나요. 언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시작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가 해요. 이건 뭐냐? 얘들에게는 현세와 음악적 순간의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현세가 초월의 시간이고 초월의 시간이 나의 현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서양 음악은 음악가의 사회적 계급이 중간 계급이라 그랬죠. 이게 사람을 잡는 거예요, 사실은. 차라리 최고거나 어차피 아니거나 하면 갈등이 없어. 근데 이 중간 계급을 하면 뭔 얘기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뜨면 상류사회의 사람이 되는 거야. 상류사회. 귀족하고 맞짱을 뜰 수 있고 개하고 같이 겸상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못 뜨면 하층계급이 되는 거예요. 비록 교장의 그나마 그래도 중간계급 중에서 꽤 괜찮은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슈베르트는 31살의 나이 동안 결혼은 고사하고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몇 독 걸려서 하숙방에서 죽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음악가의 사회적 지위가 중간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에 떠야 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고 난 뒤에 뜨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 음악은 철저하게 경쟁을 통해 승리를 거두는 욕망을 탑재하게 됩니다. 음악가가 만약에 하층계급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도 나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귀족인 거라면 음악을 가지고 세속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 다툴 필요가 없지. 어차피 해도 나는 안 되는데 뭐. 아니 어차피 나는 늘 되는데 뭐. 그런데 이게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계급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정말 속물적인 성취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 이거야. 이것이 사실은 서양 음악이 가지게 되는 경쟁력의 근본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단순히 제국주의,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발전을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게 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나라도 음악가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곡도 별로 없고, 15, 16, 17, 18, 19세, 뭐, 반만 년 역사 어쩌고 지랄을 하는데, 뭔 작품이 이렇게 없어. 그거 뭐, 우리가 아는 작곡가 몇 명, 여러분 중에서 우리나라에 19세기 이전에 작곡가 5명 이상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 이건 간단해요. 해봐요. 소용이 없는데 뭐. 그런데 이 시키들은 우리보다, 인구가 우리보다 그리 많지도 않은데? 무서운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경쟁을 통해서 엄청난 컨텐츠의 인프라들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